GM대우가 다음 달 19일 발표할 예정인 마티즈 크리에이티브, 머티즈 크리에이티브는 경쟁 모델인 기아 모닝보다 사이즈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. 신형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전장이 3595mm로 모닝의 3580mm보다 15mm가 길어졌으며, 휠베이스 역시 2375mm로 모닝의 2370mm보다는 5mm가 더 크다. 몸집도 커지고 달리기 성능도 강화시켰다는 얘기다. 기존 마티즈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3495mm로 모닝의 3580mm보다 훨씬 작았다. 이처럼 신형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의 사이즈를 키운 이유는 1000cc급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이 큰 차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.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내수시장에서 6,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유일한 경쟁 모델인 모닝보다 주행성과 승차감 등 성능을 높이고 사이즈 역시 크게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. 1000cc급 경차 시장에서 월 평균 8,300대가 판매되고 있는 모닝과 신형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이 벌써부터 주목된다.